안녕하세요. 4R1 눈 모양의 급소 10번째 수업이 되겠습니다. 흙이 둘 차례입니다. 최선의 수를 찾아 흙을 살려보세요. 이 문제에서 흙을 살리려면 이곳이겠죠? 흙이 1번으로 이곳에 두시면 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양단수 맞는 이곳이 약점이죠? 흙은 1번으로 이곳에 두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모양은 어느 곳에 두어야 흙이 살아갈 수 있을까요? 이곳입니다. 이곳에 흙이 1번으로 두면 흙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은 흙을 살리려면 흙이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흙이 1번에 이곳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백이 2번에 이곳에 두었죠? 그럼 흙은 3번에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흙은 이곳에 1을 두시면 살아갈 수 있는 모양이 되겠습니다. 1번에 두시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흙은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흙은 103점을 잡으면 살아갈 수 있는데요. 1번에 이렇게 103점을 잡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살아가시면 됩니다. 흙은 어디에 둬야 될까요? 흙은 1번으로 이곳에 두면 백이 2번에 두고요. 흙은 3으로 이곳에 두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지금도 흙은 1번으로 이곳에 두면 되겠죠. 이 모양도 흙은 한 집만 확보하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흙이 1번으로 두면 됩니다. 한 집을 만들면 되죠. 흙이 1번에 이렇게 한 집을 만드시면 됩니다. 지금도 흙이 1번에 이렇게 두면 될까요? 공도를 넓히려고 흙이 1번에 두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렇게 두면 어떤 모양입니까? 공도가 5개 되는 이 모양이 대표적인 오공도안데요. 네, 자동차 오공이라고도 합니다. 이 모양은 죽는 모양이라고 했죠? 이곳에 급소가 있어서 백이 이곳에 2번으로 뚫어서 이 흙은 죽는 모양이 됩니다. 그러니 1번으로 뚫으면 안 되겠죠? 흙은 이럴 때는 1번으로 한 집을 내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한 집을 내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흙은 이어야 되겠죠? 이어서 맛보기 삶입니다. 1로 이렇게 뚫으면 백이 2번에 두고 흙은 3번에 두면 살아갑니다. 지금도 흙은 1번에 두면 됩니다. 1번에 이렇게 두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번에 두어서 두 집을 만들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단수 치면 되겠죠? 1번으로 단수 치고요.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에 두어서 살아가면 됩니다. 맛보기 삶입니다. 흙이 1번에 두면 한 집이 확보되고요. 자, 백이 2번에 두면 흙은 3에 두어 살아가면 됩니다. 한 집만 내면 되니까 흙은 이렇게 1번으로 호구를 치면 됩니다. 지금도 흙은 1번에 뚫어서 맛보기 삶입니다. 1번에 뚫으면 백이 2번에 뚫고 흙이 3에 뚫으면 살아갑니다. 이 102로 이곳을 뚫으면 흙은 3으로 뚫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흙은 지금 이곳에 3에 뚫으면 살아갑니다. 또한 집을 확보하면 자동으로 살아가죠. 흙이 1번에 뜨면 됩니다. 지금도 한 집을 확보하려면 이곳입니다. 1번에 뜨면 됩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이곳에 1번에 뜨면 살아갑니다. 지금 어떻게 될까요? 지금은 이렇게 1번에 단수 치는 것은 되지 않습니다. 지금 1번으로 이렇게 단수를 쳐야 되는데요. 그럼 백이 2번에 단수 치면 그건 3으로 이렇게 살아가면 되는데요. 이렇게 1번에 단수 쳐버리면 백이 2번으로 내려오는 순간 이 흙은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단수 치는 방향이 되게 중요하죠. 지금은 이렇게 단수를 치면 되겠습니다. 지금도 이곳에 누워서 살아가야 됩니다. 1번 이렇게 두시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도 이곳이죠. 한 집을 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렇게 1번에 가면 됩니다. 지금은 있는 겁니다. 1번에 이렇게 이으면요. 백이 2번에 뚫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건 3에 두어서 살아갈 수 있죠. 지금도 한 점을 잡으면 살아갈 수 있습니다. 1번에 이렇게 두면 됩니다. 102번에 뚫때 흙은 3으로 뚫어서 살아가면 되겠죠. 4.1 눈 모양의 급소 10번째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바둑은 사랑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